반갑습니다. 포에부스 뭐 흔하게 굴러다니는 바나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. 요런 바나는 뭐 집집마다 하나씩 한두 개씩은 뭐 다들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래가지고 뭐 한 점 뭐 장만 해봤는데 요건 이제 사각이라 이제 이렇게 녹색에 들어있죠. 요런 느낌은 라이온 MR933 케이스에 이제 요런 색깔이 있는데 아주 뭐 색깔은 아주 이뻐요. 야, 요 한번 번호를 한번 열어볼까요? Made in Austria. 번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온 파란막이. 오, 요 예비 부품도 구두약통에 잘 들어있고요. 케이스가 일단 뭐 아주 사각이라 마음에 들죠. 네, 아주 예쁘고 이렇게 보면 요 휠이 아주 럭셔리해요. 일반 그 신형 포에부스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그냥 봐도 고급지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구형 타입의 이제 요 화구를 보면 약간 이렇게 길게 올라와 있어요. 이 불을 아마 좀 많이 모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스티커가 3면에 다 붙어 있죠. 포에부스 725 불 조절 핸들 뭐 방향 여기는 뭐라고 또 써있고 그쵸? 뭐라고 그럼 요 녀석의 이 불은 어떤지 한번 얘도 한번 켜봐야 되죠. 포에부스 725는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자기 기화식이죠. 자기 몸통에 열 받아 있는 압력으로. 아 이거 뭐 다른 건 몰라도 핸들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. 뭐 핸들만 해도 값어치를 할 것 같은 느낌인데 불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바람막이도 아주 깔끔한데 약통에는 약이 몇 개나 들어있나. 아, 요 보면 미사용 노즐 침, 고무 박킹 체크고무, 흑연 실링, 뭐 없는 거 없이 다 들어있대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열이 지금 되고 있는데 아직은 안 올라오고 있고 여기 안에 보면 725에 대한 설명서가 들어있네요. 포에부스 725 설명서도 들어있네요. 이거는 뭐 박스고
비디오가 들어있고. 아, 그 당시 이 포에부스 박스가 이렇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박스 값도 한 5만 원을 할 것 같아요. 아, 이 박스 값만 해도 5만 원. 이런 박스 있는 것도 굉장히 귀한데. 자, 예열이 좀 더디에요. 아, 저 포탄은 아주 잘 가고 있네요. 그죠? 에, 포탄 잘 가고 있다면 포탄은 하나 찍고 이게 뭐 너무 것만 찍고 있느냐. 화구가 굉장히 위로 많이 올라왔는데. 어, 느낌이 어떨지. 야, 근데 커피라도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시전자도. 아, 어, 뭐라고 막 이래. 네. 어, 알콜이 좀 상당히 오래 타네요. 어, 한번 붙여볼까요? 오! 오! 불이 살살 붙었어요. 풍도 한번 하고. 생각보다 알코올 홈이 깊어요. 알코올이 좀 오래 타는 느낌인데. 오! 이건 뭐? 라면 정도는 바로 삶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자식, 오래 가네. 마셔! 좋습니다. 알코올이. 자, 불이. 뭐, 이쁜 바나라 그런지 불도 오늘따라 아주 이뻐 보이는데. 어, 불 좀 한번 꺼주세요. 오! 야, 왜 바람을 안 떠? 아! 아! 야! 불꽃이 어때요? 이쁘죠? 아, 이거. 불을 이렇게 딱 모아주는 것이 느낌이 아주. 아, 괜찮아요. 좋아요. 불 좀 켜주세요. 아, 오늘 날도 더운데 뭐 흔하다고 하면 흔할 수 있는 포에부스 725 위험을 위해 불렀습니다.